아이고, 머리가 그렇게 많나? 아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도깨비 집 옆에, 아니, 집 옆에가 아니고, 어머니 그 사용하시는 방에 보일러가 망가졌습니다, 여러분. 이 보일러를 요즘에 연탄 보일러인데 그 신식 보일러로 바꾸지 뭐 그런 걸 사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보일러가 우리 생각보다 그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, 여러분. 좋아서 우리 오만이 살아 계신 동안은 좀 번거롭고 귀찮고 하지만은 연탄 보일러를 계속 사용을 할 생각인데 오늘 망가졌어요, 여러분. 망가져가지고 새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, 이건 뭐 뻣뻣해졌다. 이것도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. 모자라도 하나 쓰는 게 안 낫겠나? 저 나오나요? 지금은 안 나왔지. 나오나요? 이거 어차피 화덕도 다 돼가지고 이 칼을 때 되긴 됐어. 이거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. 요거 풀고 요건 새로 갈고. 자, 이거 한쪽에 좀 놔주고. 아니, 아니, 다시 써야 돼. 이게 아마 옛날 보일러 이거 가는 거는 요즘 본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야, 이게. 요즘 이런 보일러를 누가 사용하나? 그래도 할머니, 노인들은 이런 연탄 난로를, 이게, 아니, 연탄 보일러를 좋아한단 말이야. 잘 안 뽑히나? 얼마나 이게 쩔었겠네.
이 밑에 사가가지고. 요거는 요거만 설치하면은 세면 바르고 하면 뭐 어렵지 않아요, 이거는. 요거 요 잘라고 연결하고. 아, 이게 문제네. 이 발이 이렇게 작았다, 얘. 저쪽에 보면 홈이나 뭐 긁어내는 거 좀 한번 줘봐봐. 이쪽에? 어. 어디 걸려있을 거야. 깽이든 뭐든. 이거 네가 이런 거 할 일은 없겠지만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나 하면 이렇게 이제 이걸 철거를 했잖아. 이게 겨울에 이렇게 안 되기 다행이란 말이지. 겨울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나. 여기 이렇게 보면 찬물이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안에. 네. 그 너저분히 한 걸. 네. 아, 참 바쁘다니까. 아니, 이거 뭐였어, 뭐. 이거 보면. 지금 이 상태에서 라이트 못 켜지? 네. 이렇게 찌르면, 봐봐. 아, 나오지? 불순물이요. 이게 보일러를 잘 안 돌게 한단 말이야. 시꺼먼 냄새. 이 안에, 그, 보일러에서 나온 쇳가루라든가, 네. 그 쉽게 말하면 또 물에도 지저분한 게 있을 거 아니나. 네. 이게 바깥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런 거야. 아... 처음 봤지 이런 거는. 처음 봤는데.